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진정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초등학생 두 명을 둔 미망인이 있었습니다. 이 미망인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미망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아마 남편분은 천국을 가셨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남편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망인이 뭐라냐면, 저는 지금 저에게는 보이는 남편이 중요하지 안 보이는 남편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남편 별거 아니야. 너 남편 이제 봤어. 너 속만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있냐? 어? 소리만 벅벅 지르고 그러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미망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남편이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어? 너 나처럼 남편이 없어봐. 그런 소리를 하나? 이랬어요. 그런데 10년 전에 미망인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지금 자기는 낫지. 초등학생 나는 아들 둘이잖아. 근데 나는 10년 전에 아들 세 명을 뱃속에 세 번째 아기를 놓자마자 남편이 죽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철이 없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막 뛰어놀면서 춤추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너 그런 거 당해봤어?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서로 이제 미망인과 10년 전에 미망인 된 분들은 서로 자기에게 적용하고 위로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부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엄청난 유명나게 아주 그냥 부부 세미나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야, 어떻게 하면 저들은 저렇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 저렇게 부부 세미나를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여기에 온 참석한 분들은 너무 신기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런 세미나를 갈 때는 자기가 어떤 그런 성향이 있을 때 그런 세미나를 가게 돼요. 또 어떤 이제 상담을 하러 갔을 때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러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어떤 부부가 부부 세미나를 참석을 하는데 또 어떤 부부들이 부부 쌍쌍이 해서 그 부부 세미나에 갔어요. 갔는데 너무 신기한 게, 너무 유아찬란하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막 춤이 젤젤 넘어가도록 저렇게 할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부가, 세미나 하는 부부가 부부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본인이 싸움도 많이 하고 날마다 쉬는 날이 없고 싸우고 또 매일 소리 지르고 담밖으로 목소리가 나가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싸우면서 자기네가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인생을 이만큼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싸우고 너무 할 거 못 할 거 이렇게 상처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열어서 그들을 위로해 주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는 다른 부부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했다라고 울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업을 망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또 누구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부부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에서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의 치유 사역하는 그 강사의 말을 듣고, 아, 저분들도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이혼까지 가려고 했었는데, 아, 이제는 이들이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회복하라고 이렇게 강사가 되었구나, 그러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우리도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위로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한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아멘.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남부지역의 아랏 땅을 정복하고 이제 우리가 21장까지 왔어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제 광야를 걸어가는데 여덟 나라의 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바로 군대가 홍해에 잠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수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군대가 물에 잠기게 되죠. 출애굽기 14장 9절에 보면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들이 바로 군대가 수장이 잠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말렉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아랏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랏이 있죠. 민수기 21장 1절에 보면 아랏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야의 대적자 세 번째예요. 네 번째는 우리 민수기 21장 23절에 보면 아모리가 있습니다. 아모리는 네 번째 대적자예요. 그 다음에 또 21장 33절에 보면 바산이 있습니다. 바산은 다섯 번째 대적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민수기 22장 2절에 보면 발락이 있어요. 여섯 번째 또 대적자죠. 일곱 번째는 민수기 22장 5절에 보면 발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민수기 22장 7절에 보면 미디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여덟 분류가 우리 이제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부지역의 아랏 땅을 정복하고 행군 노선 선택의 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불뱀을 물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불뱀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바라보면 이렇게 물려서 죽는 거예요. 모세가 장대를 럭뱀을 달아 물린 자마다 쳐다볼 때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동편을 올라가면서 하나하나의 성읍을 점령하고 아모리 여러 성과 왕 시온에 정복하고 북부 바산의 여러 성과 왕 옥을 점령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주시고 또 하도록 만들어 주시며 위로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방해하는 자들이 많아요. 곧 이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방해하는 무리가 있어요. 전화해서 야 무슨 교회를 가냐,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데 어디를 가야지, 먹으러 가야지, 산으로 가야지, 들으러 가야지, 그러는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여덟 분류와 같이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인 가나안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주께 만일 이 백성, 이 백성은 알아서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이 가나안은 누구냐면 아랏이에요. 아랏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뜻은 진멸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을 붙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남부 가나안 아랏을 정복하고 호르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랏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영적인 가나안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 그러면 상처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가나안을 이기게 해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합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더 뒤집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한테 위로를 받으려고 우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구약의 320장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했어요? 영적인 가난을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위로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늘 누가, 모세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과 같이 너와도 내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으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내 조상에게 맹세하여 준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그 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는 사사예요. 여자인데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피신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사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뒤에 보면 사사기 있죠? 4절에 보면 그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아비노압의 아들 바락의 납달리 게레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바락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볼리 자손을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벌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바락이 드보라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너 혼자 가야 되는데 이 드보라 사사를 데려가니까 네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런데 바락이 스불란 납달리 게데스로부터 1만인을 그를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시스라가 철병과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롯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았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락이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그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고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보드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아무리 명수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바락이 시스라의 온 군대를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시스라가 더불어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이 헤벨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왕이 있죠. 여기에 시스라 야일을 죽이죠. 그래서 야일은 장막에 이르러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의 헤벨의 집과 합평했어요. 이제 이 하솔 왕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합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 야엘의 헤벨의 아내예요. 그런데 헤벨의 이 아내와 이제 이 왕이 합병을 했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서 시스라가 자기가 가면 이 헤벨이 나를 반겨줄 수 있겠구나 해서
이 집에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가 그에게 청하니다.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접부대를 열어서 그에게 이 시스라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장막문을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이제 이 헤벨의 아내에게 야엘에게 묻거든 너는 여기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고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뛰어와서 전쟁에서 져서 뛰어와서 도망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져서 자고 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해요?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점을 박았다 그랬습니다. 살점은 어디냐면 여기를 이렇게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차고 있는데 여기를 뚫어서 이렇게 말뚝이 뚫어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가나왕 야빈에게 파셔요. 20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시고 바락과 함께 가나안 야빈을 군대장과 시스라 야엘을 통하여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40년을 태평이 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드보라와 같이 조력자 바락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자라고 노래를 부르게 불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아, 혈기, 또 탐욕, 기질, 습관 이런 것들은 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또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노뱀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 방법과 결과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럽니다. 이 불뱀은 뭐냐면 독사예요. 독사. 지금으로 말하면 독사를 말합니다. 독사에 물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죽죠. 그래서 이 불뱀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노뱀을 보면 살게 됩니다. 거예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이 노뱀은 누구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하는 이 노시라고 말하는 건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강야길을 가는데 길이 멀고 힘드니까 원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 앞에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로 이스라엘의 불뱀이 물리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노뱀을 만들어 다니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되고 또 쳐다보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은 우리에게 육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혈기, 아직, 고집, 우리의 혈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육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뱀은 영적인 걸 말합니다. 노뱀을 쳐다보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를 쳐다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상황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어요. 어느 정치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보고 이러면 우리가 희망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학의 218장을 보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유에 지으신 주어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를 주재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만민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는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다시 왕으로서 진정한 므낫세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우리도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한 위로자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누가 진정한 위로자가 되겠습니까?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적 강약이를 행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벳에 진쳤고 첫 번째 이제 출애굽 여정에서 여기는 뭐냐면 호르산에서 비스가 산까지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오벳에 진쳤고 두 번째는 11절에 이에 아바림에서 진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레골짜기 12절에 세레골짜기에 진을 쳤고 네 번째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16절에 부엘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18절에 마따나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19절에 여덟 번째는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20절에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열 번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비스가 산 꼭대기는 모세가 죽게 되죠. 나중에 여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열 번에 거쳐서 호르산에서 아르론까지 여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르산에서 오복과 또 이에바림과 세레골짜기와 아르론 건너편 부엘과 마따나와 나할리엘 바목과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 비스가산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와 비스가산에 이스라엘이 행진하며 가나안 동편 땅을 또 어떻게 해요? 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강야길을 행진하며 승리하게 해주시고 동편을 도착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의 누구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933장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기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뭐라고 말했어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묘락으로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로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포도주 틀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세 번을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어떻게요? 많은 용사를 끌고 갔지만 나중에 12만 명에서 다 출애굽하고 또 만 명이 남았어요. 만 명이 남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만 명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네가 데리고 갈 사람 300명만 골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권론 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300명이 가서 12만 명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군사가 있어서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위로자가 되는 것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위치나 사람이 아니에요. 또 환경이 아니고 영적 강야를 행진해 나가시는 것도 우리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될 때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 이제 교단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5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었대. 한 명이 있었대요. 사모님하고 자녀들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근데 너무 소망도 안 보이고 희망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정말 이 길이 아니면 강대성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매일. 근데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소리도 안 나왔대요. 이제 소리도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래서 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 길이 아니면 하나님 교회를 문을 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소리가 나더래요.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에게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세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소리를 안 내고 여기서 기도하니까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저 집사님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울면서 더 열심히 그때부터 막 전도도 다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얻었다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가신 것을 그 집사님을 통해서 일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도 육신적으로 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소득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 소득이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난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시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시며 그 영적 강야길을 행진하게 해주신 하나님이
영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육적인 불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높뱀을 쳐다볼 때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살아서 아버지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